자, 우리 교재가 예, 자 이제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40페이지 얘기가 이제 요 지번 부여해주는 방법, 지번 부여해주는 방법 요쪽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 볼게요. 자, 이제 지번 부여해주는 방법에 이제 그거 보시면 40페이지 첫 번째 1번 지번의 시작이라고 용어 달려 있는 거 보시기 바라고. 자, 지번은 북서기본법에 의하여 북서에서 남동으로, 고구마 키워드 치시면 돼.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갈게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이게 이제 뭔 얘기냐? 자, 두 가지 얘기를 이제 보시면 돼. 지금 세로 형태죠. 형태는 이제 세로 형태고 방위각으로 얘기하면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땅의 지번을 부여될 사항이 생겼을 때 10번과 11번의 지번을 두 개의 지번을 부여한다면은 시작되는 지번을 북쪽에, 그다음 지번 11번을 남쪽에 이렇게 부여하라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되는 지번이 10번이죠. 그걸 어디 쪽에? 화살표 앞쪽이 이제 이쪽이 스타트, 엔딩. 그러면 시작되는 지번이 어느 쪽에? 북쪽에. 그럼 그 다음 지번 11번을 어디 쪽에? 남쪽에. 이렇게 부여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도 돼 있을 수 있잖아. 땅 지번이 이렇게. 자, 서쪽과 동쪽에 지번을 부여해야죠. 자, 그럴 때는 스타팅이 이쪽에 있잖아. 스타팅이. 그러면 어디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10번, 11번 이렇게 부여해. 이걸 갖다가 이제 첫 번째 북서에서 남동 가장 많이 나왔던 단일 용어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혼동하지 말고 자, 이. 자, 두 번째 신규 등록 등록 전환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갈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묻어가셔도 되는데 자, 등록 전환은 똑같으니까 자,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10번지 토지가 있었는데 10번지 토지 동쪽에 원래는 바다였었는데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걸 해서 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처음 예전에는 바다였었기 때문에 지적분배 등록이 안 됐었는데 공유수면 매립이 되어서 이걸 이제 토지로 되었으니까 처음 지적분배 등록을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요 지금 동쪽에 이쪽 부지를 갖다 신규 등록하는 경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거 지번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인접 토지는 지적분배 이미 지번이 있잖아요. 몇 번이냐? 10 있죠? 그럼 10의 부번 주는 겁니다. 이렇게 부번. 이렇게. 그럼 인접 토지 번번에 부번으로 부여할 것.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이 다음이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인 갑니다. 자, 언제냐면은 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서쪽에 이제 또 동쪽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고 요 토지가 1235번지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인접하는 토지 번번에 부번으로 이제 부여하면 1235에 1로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 등록하는 인접 토지 지번 1235가 인. 인이라는 법률 용어는 뭐냐면은 인접하는 토지 지번이 그 동안의 끝 지번이라는 겁니다. 인접하는 토지 지번이 1235가 그 동에서 사용하는 끝 지번일 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인이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요거는 두 번째 상황은 인접하는 토지가 지금 동쪽에 신규 등록한 토지죠. 인접하는 토지가 몇 번이냐? 산 10번지입니다. 그럼 산 10번지는 어디에 등록된 토지? 임야대장이죠? 그러면 지금 인접하는 토지는 동쪽에 토지는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은 임야대장에는 신규 등록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법에서 막아놨습니다. 그럼 인접하는 토지가 지금 임야대장에 등록 토지며 동쪽에 토지가 신규 등록되려면 지금 이쪽에 서쪽에 여기 토지에 지금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접된 토지가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신규 등록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떨어져 신규 등록될 경우는 인접하는 토지 본번의 부분이 아니라 그 지번 부여주에게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10번지죠. 자, 10번지 옆에 동쪽에 갑니다. 신규 등록 대지야.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대지. 자, 신규 등록 시작. 하나, 둘, 셋. 여. 한 필지, 여러 필지. 여러 필지. 자, 시작. 인, 떨, 여. 이때는 부번을 주지 아니하고 그 동에 다음 본번, 끝 본번의 다음 본번, 다음 본번, 다음 본번이니까 여기 몇 번? 1238, 1239, 1240 이렇게 부여하라는 거죠. 예. 자, 원칙은 어떻게 부여? 옆 토지 지번에 부번으로 부여, 부번으로 부여. 그러면 뭐가 나올 때는 부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X, 뭐가 나오면? 인, 떨, 여 나오면은 부번 나오면 X가 됩니다. 인, 떨, 여 나오면은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 다음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호 분할. 자, 분할은 10번지 토지를 갖다가 이제 분할을 하면은, 자, 한 필지는 나머지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원 지번을 꼭 그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원 지번 부여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분할하면 두 필지가 되건 세 필지가 되건 반드시 원 분할 전에 쓰고 있던 지번을 꼭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원 지번 부여의 원칙. 그다음 나머지는 분할 전 본번의 부번으로 부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10과 10의 1로 부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0번지인데 자, 이 분할을 갖다가 이렇게 해 버리는 겁니다. 서쪽과 동쪽으로 분할하자. 그러면 두 개의 지번이 나왔잖아요. 몇 번지와 몇 번지. 10번지와 10의 1번지가 나왔죠. 자, 분할하는 토지 이 경우는 한 필지는 서쪽은 나대지가 되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되고 이거는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두 개의 지번이 나왔으면은 우리 지금 이 방식으로 서와 동의 지번을 부여하면은 10번이 빠른 지번, 10의 1이 빠른 지번. 10번이 빠른 지번이라면 나대지 쪽에 10번을 10의 1에 10번을 아니 동쪽에 10번을 아니면 나대지 쪽에 10번을 여기에 10번이잖아. 뭐요? 서에서 동으로 부여해야 되니까 어느 쪽에 10번을 부여해야 돼요? 서쪽에 10번을 동쪽에 10의 1번을 부여해야죠. 그런데 분할하는 토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위치해 있는 때는 분할 전 지번 10번을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지번인 10의 1을 서쪽에 나대지 쪽에 이렇게 부여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자, 10과 10의 1이 부여되죠. 노란색이 예외입니다. 예외 분할 예외 적용 받음 안 받음. 안 받음. 이게 어떻게 예외야? 분할돼도 10과 11은 그대로 다 있는데 어떻게 예외?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예외이지만은 지금 이거는 예외가 아니라니까. 지금 원리를 아셔야 된다니까. 예외가 아니야. 이거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예요. 이걸 거의 교재 90% 예외 이렇게 써놓은 교재들이 거의 90%.
아니 10의 1 집원 아닌 집원이 부여돼야 예외가 되는 거지. 그대로 10, 11은 쓴다는 겁니다. 단 10을 어디다 주라는 거예요? 동쪽에 주는 거일 뿐이지. 원래는 어디다 줘야 되는데 서쪽에 주. 그러면 이거는 굳이 예외라고 얘기한다면 분할의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집원은 부여하는 데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럴 때 노란 거로 절대 될 수가 없는 사유입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 합병. 자, 합병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10의 1, 11, 12. 자, 그러면 10의 1, 11, 12. 세 필지가 있으면 한 필지로 정리해달라는 게 합병인데, 한 필지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면, 자, 보세요. 합병 전 집원이 10의 1, 11, 12라면, 자, 선순위 집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순위 집원. 그럼 선순위 집원은 10의 1이 선순위 집원이죠. 선순위 집원을 부여할 것안 끝나고 선순위 집원으로 부여하되 쉼표 본번으로 된 집원이 있는 때는 자 그러면 이 선순위 집원은 지금 부번이 붙어 있는 선순위 집원이야. 그러면 본번으로 된 집원인 때는 지금 이거와 11과 12를 지칭하는 거죠. 본번으로 된 집원 중 선순위 집원으로 부여할 것. 그러면 결론은 선순위 집원인 10의 1이 부여 안 되고 11번이 부여된다는 거죠. 11번. 자, 부여할 것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러나니까 예외 이렇게 가는 거죠. 합병하는 소유자가 건축물이 취한 집원을 합병 후 집원으로 나대지 두 개를 건축물이 취한 12번지로 나대지 두 필지를 건축물이 취한 대지로 합병해 주세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는 건축물이 취한 12번지로 합병 후 집원을 부여하여야 한다. 법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그냥 합병 신청하면 몇 번지로 합병 정리해 주는데 11번지로 합병 정리해 주는데 나 이쪽 두개 서쪽에 나대지를 건축물 대지로 합병해 주세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는 건축물 대지 집원이 몇 번지로? 12번지로 합병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원칙과 예외가 적용. 그러면 시험의 포인트는 예외 12번지에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소유자가 건축물 대지 집원으로 합병 정리해 주세요. 신청하는 때에만 건축물 대지로 합병 정리하여야 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이 여기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 더 응용 들어갈까? 지금 건축물이 10의 1번지하고 10의 2번지 두개 있죠? 중간에 나대지가 있고. 그러면 소유자는 이쪽 10의 1번지로 합병 정리해달라고도 가능한가요? 가능해. 다 가능해. 건축물이 여기에도 있다면 여기도 건축물이 있고 여기도 건축물이 있죠? 이쪽 건축물 대지로 합병 정리해 주세요. 신청할 수가 있고 12번 건축물 대지로 합병 정리해 주세요. 신청할 수도 있고 10의 1번지 건축물 대지로 나대지와 건축물 대지를 합병 정리해 주세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거죠. 법에서 민원인에게 어떤 대지에 건축물 대지에 위치한 집원으로 합병 정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요것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고 자 이제 그다음에 5호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5호는 요 얘기입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불러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은, 자,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재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재개발 사업, 전에 조합원들의 땅이 1000필지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재개발 사업하고 나면은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기반시설을 갖다가 다시 만들고 자 기반시설을 닦고 나서 이제 공동주택을 올리게 되죠. 자 그러면 그걸 300필지로 새로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전에 1000필지였고 재개발 사업을 끝마치고 나서 새로 만드는 300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지적 측량의 이름을 아셔야 돼. 그걸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도 뭐가 된다? 지적
확정 측량, 농지 개량 사업 완료해도 지적 확정 측량, 공단 부지 조성 사업 완료해도 지적 확정 측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새로 정비한 300필지의 지번은 어떻게 부여하냐면 사업 전에 지번이 몇 개 있었죠? 지적 공부에 1000개가 있었죠. 요 중에 속가내면 되는 건데 뭐로 속가내도록 돼 있냐? 본번으로. 이거만 꼭 기억하시면 돼. 뭐로 속가낸다? 본번으로. 자, 이건 뭐 의외는 뭐 따로 정리 안 할게. 굳이 뭐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요 방식을 갖다가 그대로 준용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 교재에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자, 교재를 넘겨 보시기 바래요. 42페이지로. 상단에 핵심 체크가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등 이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지금 5호에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얘기하는 건데, 그걸 준용하는 건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1. 지번이 무질서하여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전부 일부에 지번 변경 현황 편지세요.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은 노량진동에 5000필지가 있는데 1000필지가 행정구역이 불합리해서 자, 이 1000필지에 대해서 노량진동 지번을 새로 정해주는 행위를 지번 변경 이렇게 불러요. 그럼 5000필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노량진동 5000필지 전부 지번을 새로 바꾸는 걸 전부 지번 변경. 노량진동 5000필지에서 1000필지의 지번을 새로 바꾸는 작업을 일부 지번 변경 법률용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 2.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 현황 편지세요. 행정구역 개편. 요거는 노량진동의 1000필지 행정구역이 불합리해서 흑석동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적 변경 현황 편지시고 뒤에서 할 겁니다. 다다음 주 정도에. 자, 그럼 이 세 가지 지역의 지번 부여할 때는 지금 요거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있죠. 이걸 똑같이 적용해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해서 지번 부여하는 것을 갖다 일컬어서 준용이다. 이렇게 이제 일컫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거기 문제 한번 작년 문제네. 풀어 볼까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 부여 설명이다.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지적 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준공 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는 뭐에 따르되를 가로놓기 나왔죠. 자, 요거는 사업 계획도. 사업 계획도는 언제 제출하는 거냐? 사업 착수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게 사업 계획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계획도에 따르되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답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3페이지 지번 변경 제목 나오네. 그대로 제목 형광펜. 자, 지번 변경은 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형광펜 치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동작구청장이 노량동 지번을 개편 작업을 하는 행위를 지번 변경 이렇게 불러요. 그럼 노량진동의 5000필지 전부 지번을 바꿀 수가 있고 노량진동 안에서 5000필지 중에 1000필지 지번을 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작구청장이 그걸 변경하는 행위를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별도로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 자, 밑에 26회 기출문제 한번 누누.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래요. 1번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에이 틀렸네. 동작구청장이 노량진동 지번 바꾸고 싶으면 누구의 승인?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이잖아. X. 2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뒤에 산자 붙인다. X. 숫자 앞에 붙여야죠.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X.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4번 분할의 경우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 본번으로 부여한다. X. 분할 전 지번, 분할 전 지번, 분할 전 지번. 5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으로 인하여 집원 결번이 생길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정답은 5번 하나입니다. 거기에 결번이라는 새로운 법률 용어가 나오죠. 예, 자 결번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동그라미 치시면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 빠진 지번. 빠진 지번. 결번이란 그 노량진동에 사용하고 있던 지번 중에 빠진 지번을 법률 용어로 결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요 있다. 10의 1번지와 11번지와 12번지 요거 합병을 신청하면은 합병 소유자가 건축물이 취한 지번으로 합병해 달라고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냥 합병 신청을 하면 선이니까 몇 번지로 합병 정리하 10번지로 합병 정리하죠. 그럼 노량진동에서는 종전에 합병 전에 10의 1번지가 있었는데 합병 정리해 갖고 11번지로 정리가 되면 노량진동에서는 10의 1번지가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없어지는 10의 1번지 지번을 빠진 지번을 요걸 일컬어서 뭐라 부른다? 결번이다 이렇게 부르고 12번지도 없어지죠? 요걸 갖다 일컬어 뭐라 부른다? 결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빠진 지번을 갖다 관리해 나가는 장부 이름이 그 5번 지문에 나와 있죠? 결번대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식하셔야 돼. 결번대장. 그러면 결번대장을 왜 인식하셔야 되느냐? 이거 결번대장은 대장이라고 돼 있다고 지적공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번대장은 뭐가 아님? 지적공부가 아님. 예, 이 정도만 인식하시면 돼. 자, 됐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넘겨보시면 44페이지 이제 우리 두 번째 토지 표시 중에 이제 두 번째 결정해 주면 돼요. 요거. 자, 이제 요거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지목 결정해 볼게요. 자, 이제 토지의 지목은 네 글자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돼. 주된 용도. 의에 동그라미 1에 나오네. 예.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의에 동그라미 1에 첫 번째 줄에 주된 용도 나오죠. 그 키워드만 꼭 기억하시면 돼.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명칭을 말한다. 자, 그러면 토지의 주된 용도를 갖다 지목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목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서 첫 번째. 그럼 이 주된 용도를 갖다가 어떻게 정해주는데 그걸 지목 설정 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학습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자, 이 지목을 갖다가 정해줬으면 지적공부에 어떻게 적어줘야 되는데 그걸 표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된 용도가 법에서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걸 지목의 구분 이렇게 불러요. 법에서는 지목을 28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세 가지인데 지목은 한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나 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뭐 너무 많이 나 작년에 참고로 두 문제 지목에서. 자, 이제 첫 번째 지목 설정 방법 이제 배우기 전에 지목은 토지의 뭐라고 하느냐? 주된 용도. 자, 이제 아셔야 돼요. 주된 용도 몇 가지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몇 가지? 28가지. 그럼 이제 이 지목 28가지를 갖다가 이제 요 지적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학개론에서도 이걸 뭐 요새 많이 내는 것 같아. 단답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과목 하기 위해서도 이 지목 구분 28가지는 좀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학개론에서 지적 한 문제, 공법 세 문제 나왔어요. 학개론 책에는 아예 없었고. 그럼 결국 일찍 이제 공부하시다가 일찍 이제 1차로 돌아서는 분들이 있어요. 2차가 부담되니까. 그분들은 아예 기회가 안 주어져. 왜? 학개론 문제, 공법 문제 세 문제, 지적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아예 그러면 학교론에서 네 문제는 아예 까먹고 들어가 버리고 또 감정평가 문제야 또 한 세 문제 까먹고
또 다른 계산 문제 까먹고 이거 까먹고 저거 까먹고 하니까 결국 또 1차도 못 붙는 이유가 결론은 뭔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2차 공부 같이 하셔야 돼. 설령 포기하더라도. 왜? 1차 문제, 2차 과목 문제가 전부 나는데 학개론 책엔 그게 또 전혀 어느 책이든 서술이 안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 자, 꼭 해주시기 바라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용도, 지역 몇 가지? 용도 지역. 도시의 주된 용도 지금 저는 여러분들 합격 시키는 여기 있지 뭐 제가 뭐 이거 20개는 제가 더 다른 과목 맞춰드릴 수 있어요. 이거 안 하시면 안 돼. 이거 안 하시면은 왜안 되느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문 아니죠. 이거를 이번 과정에 안 하시면 다음 과정에 건폐율 용적률을 거기다 그림을 못 입혀. 이번 과정이 필수야. 이거 필수 마지막 노선이에요. 이거를 하셔야지 다음 과정이 이걸 이게 돼야 여기 위에 건폐율을 갖다가 그림을 입힐 수가 있고 용적률을 그림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야 돼 진짜. 이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돼 이번 과정에. 꼭 해야 돼 마지막 노선에. 여기 위에 2단계 3단계 그림 입히는 작업이 또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이게 돼야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입혀나가죠. 2단계 3단계를 건폐율 용적률을. 그런데 이번까지 이게 꼭 돼야 돼. 준비 1, 2, 1, 2, 3, 준, 중, 1, 6, 근, 전, 일,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제가 지금 몇개 읊었는지 아세요? 21개 지금. 다시. 1, 2, 1, 2, 3준,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전자. 이게 안 되면은 여기에 이제 또 다음 달에 가야 여기에다 건폐율을 입혀. 이게 지금 21개 구조가 나와야 그 21개 구조에다 건폐율 입히고 그 건폐율, 그 구조를 익히려면 이제 마지막 단계 용적률을 또 그에다가 또 입혀야 돼. 그래야 지공법 또 이걸 해결을 해. 지금 시험이 분리돼서 공법에서 이제 많이 포기해갖고 시험을 보면 안 돼. 할건 최소한 할 거는 하고 하셔야 돼요. 공법 공부도. 하셔야 돼. 집에 와서 꼭, 뭐 공포책 갖고 하기. 예, 공포 선생님 얘기 안 해도 하기. 이제 정말 아니지만 공포 선생님 그거 하나지만 저는 여러분들 합격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 이걸 해야 그거를 지금 제가 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몇 년이 됐겠어. 공포표 본지 10년이 뭐여. 그런데도 암기하고 있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나중에 현업하실 때도. 땅 사러 왔는데 건물 사러 왔는데 그 사람이 건물 짓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고 땅을 사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건폐율 용적률 알아야 쫙쫙 브리핑을 해야지. 어버버버 봐야겠는데 나 이거 공장 부지 좀 살려고 하는데 땅 얼마나 확보하면 될까요? 봐야겠는데 뭘봐 어디를 볼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손님이 와 오겠어요? 이게 돈이 되겠어요? 그냥 가지. 그걸 쫙쫙쫙쫙 얘기해야지. 아 여기엔 건폐율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였고 몇 층으로 올리면 되니까 땅은 저거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최소한 할수 있어야지 안 나가잖아 손님들이. 자, 꼭 집에 가서 이거는 숙제 드릴게. 이번 과에 꼭 하셔야 돼. 예. 용도 지역 21개예요. 21개. 그거를 이번 과정에 해놔야 거기에다가 건폐율 입히는 21개 입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다음 과정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용적률을 이제 거기에다 또 입히는 자.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와닿으면 그 이거 용도 지역 21개도 안 돼요. 그 21개 건폐율 암기하는 것도 안 돼. 용적률 입히는 것도 안 돼. 전혀 안돼 버리지. 나중에 부담이 이만큼 와닿지.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참고로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가지? 건축법. 그것도 하면 꼭 나. 꼭. 안타깝지만 꼭 나. 안 나네. 단한 번도 없었어요. 29가지. 에이, 하셔야 돼. 국법을 너무 안일하게 너무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
그 아니라는 기준이 저는 지금 공법 20, 30개도 아니야. 18개 맞추라는 기준을 제가 지금 그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 기준에 의해서는 지금 2단계 나가야 돼요. 공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워낙 범위가 진짜 넓어. 어디서 나올 줄을 몰라요? 어디서요? 워낙 범위가 방대해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토지의 주된 용도 몇 종류? 28종류. 토지의 용도 지역은 몇 가지? 21가지.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 그러면 토지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문제,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29가지 문제는 공 반드시 출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용도 지역은 안날 수도 있지만 걸릴 수도 있지만은 건축물의 용도 29가지 구분하는 문제는 안난 애가 단한 번도 없었어요. 반드시 이제 출제하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쪽 갈게요. 토지의 주된 용도를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로 법에서 구분되어 있다? 28가지. 자, 그 구분을 갖다 이제 배우시기 전에 먼저 그 28가지 지목을 어떻게 정하느냐 설정 방법을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 건지 쉬운 주제 단어만 읽을 줄 알면 해결하는 주제고 시험에서는 뭐 자주 출제는 안 해요.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 상단에 지목 설정의 원칙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지목을 정해 나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큰 제목을 키워드 쳐나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일필일목 보이세요? 한 필지 지목 지적 공부에 몇 개의 지목을 정해주느냐? 하나의 지목만. 2. 주지목 추종 그대로 형광펜. 한 필지 안에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로 토지가 사용되고 있으면 종된 용도는 주된 용도 토지에 쫓아서 필지를 등록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는 주된 지목으로 등록하는 거죠. 그럼 종된 용도 토지는 따로 필지가 구획되지 아니하고 주된 용도 토지에 쫓아서 등록이 되면 그걸 첫째 시간에 양입지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영속성 그대로 형광펜. 그 옆에 한자도 형광펜 치셔야 돼요. 일시 변경 불변. 두 개가 용어가 다나요. 왜 용어가 다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은 뭐냐면 토지의 용도를 갖다가 구청장이 정해 나갈 때, 지적공부에 정해 나갈 때 현재 용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장래 사용할 용도를 고려해서 생각해서 지목을 결정합니다. 그걸 이끌어서 영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 토지의 용도가 장래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영속성에 반하기 때문에 지목을 함부로 바꿔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래 영구적으로 현재 땅의 사용 용도가 바뀌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지목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걸 이끌어서 영속성 일시변경 불변. 자, 네 번째 지목 법정주의 그대로 형광펜 이겁니다. 현행법에는 주된 용도가 법에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28가지로. 이걸 일컬어서 지목법정주의. 그러면 노량진동의 땅이라고 가정한다면 노량진동의 땅이 5000필지라면 현재 쓰이는 용도는 5000가지 용도지만 지적공부에는 5000가지 용도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28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만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지목법정주의 이렇게 이제 일컫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됐으면은 자, 이제 거기 지목의 종류 밑에 핵심 체크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 법에 나오는 28종류 지목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한번 47페이지 그 24회 공인중개사 문제 봐주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 유형 패턴을 보라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걸 먼저 알면은 아, 지목 28종류 정도는 인식을 해야겠구나. 암기나 안 해도 그걸 이제 인식하는 문제가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단 지금 2차 공시법령에서는 지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죠. 가장 하난이도 문제인데 학개론에선 이걸 갖다가 자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을 갖다 배우게 되면 학개론까지 문제를 같이 점령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갖다가 지적에서만 출제를 하지만 지적에서는 24에 한번 나왔지만 학개론에서는 이걸 자주 출제를 해요. 왜? 토지를 갖다 분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학개론 문제에도 지금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될 겁니다. 예, 자 보시면 자 이제 거기에서 보십시오. 문제 초지, 선화지, 저수지, 항만용지
요거는 지목 없어요. 현행법에 있는 지목은 유언지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걸 보시려면 46페이지 하단에 현행법에 나와 있는 지목 종류 봐주십시오. 67조에.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 전, 탑,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 용지, 공원, 채용 용지, 유원지, 종교 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28종류로 법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오시면 45페이지. 자, 그 28종류의 지목을 갖다가 지적 공부에 이제 적어주는 걸 표기라고 하죠. 자주 출제합니다. 자, 45페이지 보시면 도표를 봐주세요. 지목 표기. 도표는 그린 게 아니라 법전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인용해 온 겁니다. 거기에 지목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지목이 전서부터 세로로 쭉 답, 제가 읽었던 거 과소나면 오른쪽 가시면 잡종지까지 28가지 지목이 있죠. 자, 그거를 갖다가 어디에다 적어주는지 아셔야 돼요. 그거는 왼쪽에 4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봐주세요.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되는 지적 공부에 따라 표시 방법을 달리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현관펜 치셔야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고 지적도면 두 가지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적도 임야도 형광펜. 부호로 표시한다, 형광펜. 자, 그러면 여기서 지목을 부호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두 문자. 두 문자는 머리 두 자입니다. 지목의 첫 글자 명칭을 표기하는 게 원칙이나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는 이을 차자 두 번째 차 이을 차두 번째 글자를 갖다가 보호로 사용하라는 것이야. 꼭 암기상 암기 숙지. 자, 그러면 오른쪽 45페이지 도표를 봐주세요. 자, 지목란에 나와 있는 게 토지 임야대장에 표기하는 명칭이고 부호란에 나와 있는 게 도면에 표기하는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표기할 때는 그 토지 임야대장에 표기하는 명칭의 첫 글자를 갖다 다 적는데 색깔 칠해져 있는데 보세요. 공장용지 색깔 칠해져 있죠. 첫 글자를 도면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 이을 차자. 두 번째 글자 장을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주차장 첫 글자 주 사용 안 하고 차 사용하죠. 그 다음에 하천 두 번째 글자 천 사용하죠. 유원지 원 사용하죠. 이네 가지는 암기를 꼭 해주시라는 겁니다.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몇 번째 글자를 도면에 보호로 사용, 첫 글자를 보호로 사용. 이렇게 이제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익히셨으면은 교재를 뒤로 한번 가서 눈으로 보셔야 돼. 자, 72페이지. 72페이지. 토지대장 서식이 있을 겁니다. 토지대장 서식에 고유번호가 좌측 상단에 소재 있고 밑에 지목란 있죠. 그 지목란 빈칸에다가 지목을 적으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적어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교재를 여러분들 넘겨 보시는데 뒤로 이제 더 넘기셔야 돼. 어디로 넘겨 주셔야 되느냐 하면은 82페이지. 8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하단에 지적도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하단 볼까요? 지적도 해놓고 그 지적도에 경계선 안에 지번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72에 2번지인지 보이세요 하면 찾아갈 줄 아셔야 돼요. 72번지에 2번지가 지번이죠.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던. 지번 옆에 대라고 적혀 있잖아. 그게 지목이야. 한 글자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대 아닌 지목이 없으니까 예를 들기가 적당하지 않네. 자, 위에 올라가 보세요. 지적도 위에. 위에 지적도 올라가 보시면은 자, 거기에 452번지 보이세요? 지번? 작게. 중간은 쯤에. 452번지. 네, 그러면 거기에 보세요. 도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도면에 원래 지목은 도로인데 도라고만 적혀 있잖아.
그럼 모든 지금 지적도의 집원 옆에 지목이 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까지 지목이 있는데 다한 글자로만 적혀 있잖아요. 다몇 번째 글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첫 글자를 사용하는데 첫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예외가 시험 문제에서 잘 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정리해 드릴게요. 주차장, 차. 두 번째 공장용지, 장. 세 번째 하천. 네 번째 유원지. 이네개꼭 암기 숙지. 예, 자 암기 숙지 할때자 준비. 자, 장, 천원. 뭐 천원이요? 자, 장, 천원. 하시고 나서 자, 장, 천원이라 그랬죠? 자, 주차장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속으로. 장, 짜장 천원이라 장. 그 장은 공장용지 이렇게 속으로 한번 불러보시고. 천원이라 그랬지? 천, 하천 이렇게 속으로 불러보시고. 네 번째, 원 하면 그 원은 무슨 원? 유원지 이렇게 속으로 한번 불러보셔야 돼. 제가 짜장 천원 한다고 맨날 1년 내내 짜장 천원 했다가 문제 못 맞춰요. 그걸 푸는 방법은 짜장 천원 암기하고 나서 차는 주차장이지, 장은 공장용지지, 천원이라는데 천은 하천이지, 원은 유원지지.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 암기하시려면. 자, 그 다음에 원위치 와보세요. 46페이지. 자, 이제 여러분들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28가지 구분하는 작업이 교재 47페이지에 나와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나와. 단한 문제 나올지 두 문제 나올지 문제 수의 차이예요. 지목 28가지 구분해 나가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구분해 나가는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기 위해서는 그 지목 구분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이제 볼게요.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회작물, 과수료 제외한다.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 식물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목적으로 죽순 재배하는 토지를 전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키워드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입니다. 두 번째 줄 문장에 식물을 주로 재배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줄에 가로가 있습니다. 과수류 제외 키워드 형광펜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답 갑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키워드 형광펜 치셔야 돼요. 벼연, 미나리, 왕골 등 식물 주로 재배 형광펜 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전과 답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도 지목이고 답도 지목인데 전과 답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전과 답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떤 구별 기준이냐면 재배 방법에 따른 구별 기준입니다. 자, 어떻게 재배하고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면 뭐로 등록하라 그랬어요? 전. 물을 직접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전과 과수원의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넘겨볼까요? 과수원 한번 보고 풀수 있나? 자, 48페이지 3, 과수원 있죠? 사과, 배,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과수류 형광펜이죠?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자, 읽었잖아요. 그럼 풀줄 아셔야 돼. 전과 과수원의 구별 기준은 법적인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이건 감정평가에서 출제했었던 것 같은데. 전과 과수원의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책 보면 안 나옵니다. 배추 심어 먹으면. 어, 사과 심으면 그거 고추 심으면
호두 심으면, 귤 심으면, 봐요. 뭐 어떤 구별 기준이야? 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별 기준이에요. 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별 기준.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는 작물은 원칙적으로 전인데, 그 작물 중에서,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는 작물 중에서 과수류일 때는 별도로 지목을 뭐로요? 과수원으로 빼놨다는 것이지요. 자, 됐습니다. 자, 과수원의 단서 배우셨죠? 예.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 내로 편입하지 못한다. 대이니까. 보이시고. 그다음에 4. 목장 용지. 자, 목장 용지 다음 토지 목장 용지로 안 되니까 다음 토지 기역, 니은, 디귿을 봐야겠네. 기역, 축산업, 낙농업 위한 초지. 초지.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 그다음에 니은, 축산업 2조 1호 규정에 의한 가축 형광펜, 축사 형광펜. 풀심어놓은 데와 가축 기르기 오자 우리 만들어놓은 축사부지가 목장용지입니다. 그다음에 디귿 부소시설물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뭐 따로 뭐 여러분 눈으로 볼 필요도 없고. 다만 위에 단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 대꼭 기억하셔야죠. 요 첫째 시간에 배웠던 거 종된 용도의 편익의 목적이 대인 때는 주된 용도 목장용지로 편입한다 편입하지 못한다 편입하지 못한다 배당. 그다음에 우측 이면. 임야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세개 묶으셔야죠. 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나무지 나무. 수림지, 중림지는 나무.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이 돌이겠죠. 나무 있는데 돌 있는 대로 이용되는 토지 지목을 만들어 놓는 게 뭐다? 임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산이라고 부르는데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되죠. 산에 뭐가 있지요? 나무가 있지 뭐. 또 북한산, 관악산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잖아. 그럼 나무와 바위 있는데 땅의 지목을 만들어 놓는 게 뭐다? 임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용출. 용출구. 형광펜. 온수, 약수, 석유류가 땅 위로 솟구쳐 오르는 구멍을 용출구라고 부르죠. 용출구, 구멍, 구멍, 구멍. 그리고 유지 형광펜. 솟구쳐 오른 온수 약수 석유류를 가둬두기 위한 데가 유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단서만 주의하시면 돼요. 단 온수 약수 석유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 제외, 제외. 용출구하고 유지하는 데까지만 광천지. 그다음에 7. 염전. 바닷물 끓여 소금 채취, 바닷물 끓여들여 소금 채취. 요거는 소금 염자에 밭전자니까 뭐 별도로 뭐 얘기할 얘기가 없습니다. 소금 채취하는 밭이지 뭐. 그러면 밭에다가 바닷물 끓여들여 갖고 일조량으로 그 바닷물을 소금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그게 염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천일 재현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넘겨보세요.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을 부지는 제외한다 해서 여러분들은 공장 제외만 키워드 가지시면 되지 뭐. 공장 제외. 공장 제외는 왜 그러냐면 소금 공장은 공장이지 거기가 염전이 아니잖아. 이렇게 편하게 읽어 나가시면 되잖아. 그럼 소금 만들어내는 거기는 공장이지 염전이 아니잖아. 그다음에 대 다음 토지는 대로 한다. 기억. 영구적 건축물 중 건축물의 용도 기억하세요.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은 문화시설, 문화시설 형광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 공장용지는 힌트가 기업법만 알아두시면 돼.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면 다 공장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별도로 힌트 없습니다. 그대로 지목을 갖다가 풀이할 줄 아시면 다 맞춥니다. 배우락자에 가르치길 교자에 사용할 용자의 땅 지자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목을 학교 용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여러분 지적 사무 처리 규정 있죠? 예, 거기에다가 보지 마셈 이렇게 쓰세요. 보지 마셈. 이거 놨다가는 큰일 나요. 예. 옛날에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실무까지 출제위원이 다 냈어.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낸다 보니까는
자, 이게 객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중개사법에서 다 요새는 명시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을 벗어난 지적사무처리 규정은 절대 시험 냈다간 100% 모두 정답이 처리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보지 마셈. 11. 주차장.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주차 독립적인 시설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줄에 그때 주차 전용 건축물. 주차 전용 건축물. 그 정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건 그 기억에 주차장이 아닌 것들. 주차장법 2조 1호 감옥에는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형광펜. 자,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길 위에 딱 금거놓은 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거기다 연산 쓰세요. 거기다 백화점 주차장. 그러면 돼. 백화점 주차장. 백화점 들어오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옆에 백화점에 인접한 땅을 매입해갖고 바깥에다가 따로 주차장으로 고객들 찾을 대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백화점에서 땅 매입했겠습니까? 아니면 백화점 고객들 확보를 위해서 매입했겠습니까? 고객들 확보를 위해서 매입했겠죠. 그거는 법률용어로 볼 때 뭐라 본다? 부설주차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따로 주차장으로 지목을 굳이 줘야 된다. 대입필자 백화점 부지가 사무실 점포로 사용되는 대입건축물 부지죠. 거기에 양입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어떤 주차장일 때는 부설주차장일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니은번 자, 이것도 잘 나죠.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전시장 형광펜이죠. 물류장 야외전시장. 요거 주차장 아닙니다. 야외전시장은 자 중고차 매매단지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 중고차 매매단지. 중고차 매매단지 차 세웠다고 그거 주차장 아니잖아.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 별거 아니고. 12. 주유소용지는 기억번, 니은번 따로 용어 안 읽으셔도 돼. 왜 안 읽으셔도 되느냐면 다 맞출 수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기름 넣는 곳은 다 주유소용지야. 그러면 폴사에 들어가 있는데 SK, GS 칼텍스,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 뭐 있는데 오일뱅크 그런 거 있는 데가 다 주유소용지입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기억니는 뭐 읽을 필요가 없는데 우에 단서에 다만 이렇게 나온 데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 잘 읽어나가시면 돼.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급유 송이설 부지는 제외. 그건 왜 제외하느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울산 현대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그 차 생 완성된 차 그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유기가 있으면 그게 주유소용지냐는 얘기죠. 절대 아니죠. 공장 용지. 그다음에 창고 용지 별거 없고요. 이것도. 자, 14. 도로도 잘 주의하셔야 돼. 자, 도로는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도로로 한다 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잘 기억하셔야 돼. 기역,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에 의해서 보행 차량 운행, 기역, 사람 걸어다니는 게 보행, 차량이 움직이는 대로 사용하는 게 차량 운행이죠. 그 다음에 니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디귿, 휴게소, 꼭 잘 주의, 휴게소. 주지목 추정 이렇게 쓰셔야지. 주지목 추정. 니을번도 또 잘 기억하셔야 돼. 통로. 니을번 왜 잘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위에로 가셔서 원위치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도로로 한다 해서 단서로 가보세요. 다만 아파트 공장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통로라는 지문이 나올 경우 도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도로로 안 가는 경우도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 변별력을 출제위원이 물어본다는 거죠. 자, 통로라고 나오면은 다 도로로 가면 맞습니다. 단 통로라는 지목 앞에 통로라는 단어 앞에 아파트 단지 안에 주지목이 나오죠. 그럴 때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 2차선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대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도 공장 용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통로 이렇게 해놓으면 도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앞에 주지목이 지문이 제시가 되면 절대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별력이 있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53페이지 네모 박스 있죠? 보지 마셈. 보지 마셈이에요. 보지 마셈. 15철도용지 레일 설치되어 있는 데니까 뭐 별도로 여러분들 구별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16번 제방은 뚝 생각하시면 돼. 그럼 뚝이라는 것은 막는 막을 뚝자지 않습니까? 막을 방자. 그러면 방자라는 한글 나오면 다 제방이야. 방조제, 방파제, 방수제, 방사제. 막는 대로 사용되는데 지목을 만들어 놓은 게 뭐다? 제방. 그다음에 자, 17 하천. 자, 퀴즈 넘겨 보세요. 18 국어, 19 유지. 세 가지는 구별해서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요거예요. 자, 물이 있는 데인데 물이 흐르고 있는 데냐, 고여 있거나 저장돼 있거나 보관돼 있는 데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고 있는 데는 다시 두 가지로 갑니다. 물이 크게 흐르느냐, 작게 흐르느냐. 물이 크게 흐르는 데면은 하천이라는 지목으로, 물하자에 내천자. 작게 흐르면은 도랑구자 써서 국어라는 지목으로. 그다음에 물이 고여 있거나 저장돼 있거나 보관돼 있으면은 요거는 크고 작고 구분 안 하고, 요거는 자 유지 머물 유자에 못지자 써서 유지라는 지목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물이 있는 데는 크게 흐르는 데냐, 고여 있거나 보관 저장돼 있느냐, 즉 동적인 데냐 정적인 데냐를 구분으로 시험에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동적인 데는 물이 보관 저장 돼 있다는, 고여 있다는 것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정적인데 머물러 있는 데는 지목을 어떤 이름으로? 유지. 머물 유자에 못지자 써서. 그다음 흐르는 데는 크게 흐르느냐 작게 흐르느냐를 법에서 구분한다는 겁니다. 작게 흐르면은 도랑구자를 써서 국어, 크게 흐르면은 물하자 내천자 써서 하천, 이렇게 구별을 법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20 양어장, 21 수도용지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쓸게 없고, 22 공원 또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공원에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첫 번째 문장의 끝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명칭을 형광펜 쳐두십시오. 법률 명칭,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명칭 형광펜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그 법률 명칭에 밑에 빈 공간에 이걸 써두셔야 돼. 도시, 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명칭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법이라는 명칭을 알아두셔야 돼. 그 여백의 밑에. 이게 어디서 배울 거냐? 공법 시간에 배울 거야. 단 공법 시간에 배우셔야 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할 거예요. 무슨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공원으로 결정, 이 땅을 공원으로 이용하라고 결정해 주는 법률이 뭐냐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까 용도 지역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가지? 21가지죠. 그중에서 이 땅은 도시지역에서 공원으로 공원 및 녹지로 이용하라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및 녹지로 이용하라고 결정 고시된 토지는 하위 법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 이 공원은 역사공원으로 좀 이용하지. 여러분들 동대문 역사공원 들어보셨죠? 그게 지금 이 공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공원으로 좀 이용하지. 그 다음에 강가 주변에 공원으로 조성해 나갖고 이용하지.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거,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번식시켰던 공원이 수변공원. 예. 그 다음에 자 체육공원으로 좀 이용하지. 그 다음에 자 묘지공원으로 이용하지. 자, 이 공원들이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위 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으로 땅을 이용하도록 결정 고시된 토지들입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이제 심화로 난다면 이런 이름들이 난다는 거지. 이 이름들이 지목이 뭐로 등록된다? 공원으로 등록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지공원은 지목을 공원으로 주지 말고 추모공원이 묘지공원이죠. 요거는 지목을 묘지로 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묘지공원은 암기를 해야겠네. 이것 빼놓고는 전부 다이 이름들은 다 지목을 뭐로 등록한다? 공원으로 등록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3. 채용용지. 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 활동만 기억하시면 돼. 체육 활동. 아, 운동하는 데지. 체육 활동 시설물. 자, 체육 활동 시설물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줄로 가셔야 돼. 체육 시설로서 영속성, 독립성, 미흡 형광 판치세. 영속성이 미흡할 때는 체육 활동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채용용지 아니라는 거죠. 왜? 일시적인 체육활동 시설물이니까. 아까 지목 설정 방법에서 영속성의 원칙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주된 시설물로서 체육 시설물이 아니라 종된 용도 시설물로서 체육 시설물로 사용되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채용용지가 아니야. 이렇게 읽어나갈 줄 아셔야 돼. 예, 됐고요. 자, 밑에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박스 있는 거 거기에다가 보지 마셈 이렇게 쓰시면 돼. 보지 마셈이에요. 보면 안 돼. 여러분도 시험 대상 아니니까. 자, 넘겨보시고. 24. 유원지. 일반 공중 위락휴양. 위락휴양이 포인트입니다. 위락휴양. 위락. 노는 데지. 휴양. 쉬는 데지. 놀고 쉬는 시설물로 이용되는 토지 지목을 만들어 놓은 게 유원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 종교용지. 이건 별거 없어요. 종교의식 행하는 데가 다 종교용지니까. 그 다음에 아 거기도 마찬가지네. 자, 네모 박스 나와 있는 거 있죠. 네모 박스. 지금 교재에 네모 박스 나와 있는 게 예규들인데 그거 다 시험 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따로 말씀 안 드릴게. 네모 박스에 있는 거 교재 지목 파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 지목 파트에 나와 있는 거 네모 박스들. 그럼 부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예전엔 다 외교가 시험범이었었는데 지적 질의의신 답변들이 시험범이었었는데 다 시험범에서 전부 다 빠졌습니다.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6 사적지 첫 번째 문화재 기억하시면 돼. 문화재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구적 기념물이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학교 공원 종교용지 다른 지목 토지 안에 문화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외하래. 왜 제외하느냐면 이거 마찬가지죠. 문화재 있으면은 사적지인데 주된 용도 토지 안에 문화재가 있을 때는 문화재를 따로 필지면 된다.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편입하서면 되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문화재가 아니지.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27 묘지. 사람 시체 유골 매장되는데 매장은 땅속에 묻는 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왔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요거 요 공원 중에서 무슨 공원 제외라 그랬어요? 묘지공원 제외라 그랬잖아요. 묘지 나오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자, 봉안시설 두 번째 줄 끝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9에 의한 봉안시설. 봉안시설은 자 여러분들 실무로 듣는 용어가 납골당 납골탑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게 봉안시설이라고 부릅니다. 현행법에. 그 봉안시설물 들어서 있는 데가 지목이 묘지입니다. 자, 다만 단서했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묘지로 양립하지 못한다. 돼. 나와 있고. 마무리. 잡종지는 자, 디귿번호를 꼭 기억하시면 돼. 다른 지목이라는 건 지금 27가지 용도죠. 그 27가지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등록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목의 이름이 잡종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 예,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그 박스에 있는 거 지목 파트에는 보지 마셈. 시험 범위에서 다 빠진 부분들이니까. 예, 잠깐 쉬겠습니다.